안녕하세요. 류현혜호입니다. 지난번 뉴진스 딛도 뮤직비디오 리뷰 영상 이후로 다시 리뷰 영상을 찍을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요. 제로 뮤직비디오 보고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상업적인 광고 뮤비이지만 영상 구성이나 소품, 노래의 훅라인 모두 역시 기대 이상의 고퀄리티 작품인 것 같습니다. 40대 아저씨가 이런 뮤비 리뷰 영상을 찍는 거면 뉴진스의 세대 초월 파급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카콜라와의 콜라보라 콜라 콜라보? 라임도 맞네. 아무튼 바로 뮤비 리뷰 해볼게요. 뉴진스 코카콜라 제로 뮤직비디오 한번 같이 보시죠. 코크 스튜디오. 혜린이 방인데 혜린이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필름 카메라 등장, 토끼 등장, 뒤에 코카콜라. 그 그림을 그리는 게다 실제로 나타나는 마법을 가진 소녀인가? 뒤에 보면 그 하얀 백사장의 파란 바다, 하늘. 우크라이나 국기 같아요.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진짜 혜린이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근데 아까 안 나왔지만 저 밑에 써진 게 우리는 세계 어디든 나타날 수 있어.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의상은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빨간색, 제로를 상징하는 검은색. 네, 하니가 백상에 갔는데 빨간 문이 실제로 있어요. 말도 안 돼. 마법이 펼쳐진 거예요. 이 소식을 빨리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지루한 일상, 하니는, 민지는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하니가 오더니, 야, 지금 말도 안 돼. 문을 그리죠. 여기에 빨간 문이 있어.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는 거를 깜빡깜빡 암시합니다. 이 노래 구전동요죠. 대한민국의 구전동요를 광고로 쓸 생각을 했다니 정말 아이디어 좋습니다. 이게 상업용 광고인데 괜찮아요. 0722 버스 이건 뭐죠? 2022년 7월 20일 뉴진스 데뷔일이죠. 터널을 지나면서 마법이 진짜 펼쳐집니다. 혜린이가 딱 문을 보더니, 좀 이따 만나. 내 코카콜라 몇개 챙겨갈게. 민지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빨리 우리 가자. 바닷가로 가야 돼. 마법이 펼쳐졌어. 민지네 가게를 나가서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친구들? 뭐야, 너네들도 거기 가니? 나 아까 인스타에 이거 빨간 문 없었는데 빨간 문 있더라? 나는 실제로 봤어. 그래서 그렸잖아, 빨간 문. 가는 동안에 사진도 찍고, 이 필름 카메라는 진짜 계속 등장하는 것 같아. 진짜 빨간 문 있네. 이게 뭐지? 여기서 혜린이가 딱 나오더니 코카콜라의 상징, 혜린입니다. 안녕, 친구들. 반가워. 난 코카콜라의 상징, 혜린이야. 살안 찌는 제로콜라. 나눠 먹자. 이 장면 왠지 TV 광고에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뉴진스 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저 옛날 듀스 좋아했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그런 부드럽고 흐느적거리는 그런 춤들이 선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역시 함께 친구가 돼서 사진 필름 카메라 찍고 추억이 다 남죠.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을 상징하는지. 폭죽이 터지잖아요. 소리가 왜 탄산음료 따르면 탄산이 탕탕탕탕탕 튀는 소리,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정말 잘 만든 뮤비 뉴진스 잘 봤습니다.